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 뭐랄까 어쿠스틱 타임즈, 레코딩 타임즈, 이펙터 타임즈,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네. 한꺼번에 네.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렉탐, 팩탐, 풀가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면서 출연하는 건 렉탐을 제가 출연을 안 하잖아요. 네네. 네, 카메라 오퍼를 보고 있는데 오늘 은총 씨 네. 거의 이제 풀로 연주하는 거의 연주 기계, 연주 노예. 그렇죠. 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고 우리 사운드 오퍼를 봐주시는 건우 씨 네. 역시 네. 집에 못 가고 지금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바로 기탐 촬영 또 추가로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다라는 걸 네.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또 오늘 만나볼 제품은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 버전 낮은 버전의 이 모델을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더 익숙한 느낌도 있고요. 월러스 오디오의 아이언호스 V3 버전 3 LM308 디스토션을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M308 OP 앰프를 장착하여 두텁고 펀치감 있는 디스토션 톤을 보여주었던 아이언호스의 세 번째 업그레이드 모델 아이언호스 V3는 기존의 V2 모델의 3단 토글 스위치 대신 실리콘 LED 클리핑 믹스 노브를 추가하여 보다 디테일하고 다양한 디스토션 톤 메이킹에 초점을 둔 페달로 클리어한 오버드라이브 톤부터 풀 디스토션 사운드까지 세밀하게 유저의 취향을 반영하는 디스토션 페달입니다. 또한 V3 버전을 통해 탑 마운트 잭, 소프트 릴레이 스위치 등이 적용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상단으로 전원이라든지 이 인풋, 아웃풋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보드를 꾸미기에 좀 더 편의성을 뒀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요 V3 같은 경우는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동일한 회로를 가지되 케이스만 네. 변경이 되어 있는 버전도 말해구리 그렇죠. 이 월러스 오디오의 이 그래픽 디자인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보면은 가끔 이렇게 다크한 느낌의 네. 제품들을 출시할 때가 있습니다. 요 역시 그런 느낌의 그래서 계속해서 이 철마 뭔가 이렇게 갑옷을 두른 듯한 아이언 호스가 버전 1, 2, 3에서 보면은 이렇게 역동적으로 표현이 되다가 여기 보면 이제 다 태웠다. 하얗게 네. 불태웠다.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도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유저가 원하시는 대로 연주자가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관부터 확인하시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전체적인 페달의 출력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톤을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고음역대가 강조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고음역대가 감소하면서 저음역대가 강조됩니다. 네. 디스토션 개인량을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실리콘 LED 노브 V3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클리핑 블렌드 노브로 실리콘 클리핑과 LED 클리핑을 믹스하는 컨트롤러입니다. 가장 왼쪽 100% 실리콘 클리핑 모드에서는 최대한 컴프레션이 적용된 타이트한 디스토션 톤을 보여주며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LED 클리핑이 가미되면서 다양한 톤 메이킹을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월러스의 이 드라이브 계열 저희들이 몇 개를 리뷰를 했었는데 이 아이언호스가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상적인 페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렛 페달의 핵심 심장으로 사용이 되는 LM308을 이식을 해서 사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치고 야생미 넘치는 사운드가 인상적이었던 페달인데 오늘은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꺼주세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전 버전을 저희가 리뷰를 했을 때 굉장히 큰 볼륨 때문에 저희가 볼륨을 12시 안 두고 줄여놓고 사용을 리뷰를 네.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조금 약간 버전 3가 되면서 사운드적인 밸런스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좀 안정화가 됐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이 아이언호스 특유의 강렬함은 남아있되 연주자의 편의성을 좀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토션을 좀
많이 높여서. 네. 저음에서 뿌앙뿌앙거리는 소리가 훨씬 더 좀 많이 올라오네요. 맞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거를 완전히 LED 쪽으로. 네. 좋습니다. 반대로 볼륨 좀 높여볼까요? 게인이 엄청나네요. 게인을 오히려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넘어가면은 짱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잡아주셔야.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클리핑과 LED 클리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토글 스위치 방식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탁탁 선택해서밖에 사용을 할 수 없었다면 이 V3에서 좋아진 점은 뭐냐면 이게 바로 블렌드. 그렇죠. 섞어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찾아서 디테일하게 톤을 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추가가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월러스 오디오의 드라이브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었는데 네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드라이브도 그렇고 이번 이 아이오노스 버전 3로 인해서 그런 모든 편견들이 다 사라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뭐랄까 이 아이언호스 특유의 야생미 넘치는 사운드는 유지하되 굉장히 편의성을 또 추가로 주면서 이 연주자가 원하는 톤을 완벽하게 포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톤 노브를 조금 네. 만져볼게요. 잘 붙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디스토션을 많이 줄여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요런 느낌이라면 이 디스토션을 고민을 하셨던 연주자들한테 충분히 어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평소에 이 렛 특유의 이 더티한 그리고 약간 퍼지한 사운드의 디스토션을 위시한 연주자라면 이 렛을 오히려 선택, 오리지널 렛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 아이언 호스로 왔을 때 이 앰프 클리핑 사운드가 느껴지는 듯한 이 압도적인 미들 레인지를 같이 갖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이 디스토션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해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멋있고 힘 있고 뭐랄까 제 편견 아직도 편견이지만 월러스의 드라이브답지 않은 굉장히 멋진 디스토션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께서 오늘 아이언 호스 V3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월러스가 사실 그 이게 재밌는 게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드라이브 쪽으로 많이 출발을 해서 그쵸?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펼쳐가는 계열이 많은데 월러스는 좀 반대의 어떤 느낌이 있고요. 뭐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어쨌든 드라이브 계열 쪽은 좀 아직은 좀 뭔가 신생아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 버전 3가 되면서 확실히 엄청 좋아졌네요. 엄청 좋아지고 이거는 아까 제가 리뷰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쳐보고 말했지만 이거 소리 좋은데? 라고 말했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이 리뷰를 보시고 뭐 이 컬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호불호가 네. 갈리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네. 양질의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은총 씨 먼저 아이언 호스 V3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0부터 100까지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는 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마지막에 거의 다 게인을 줄였을 때도 굉장히 좋은 크런치 톤도 내주고 그리고 굉장히 클린한 부스터까지도 쓸 수 있으면서 하단 게인까지 다 뽑아내는데 빈티지한 렉 감성까지 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굉장히 오래된 표현인데 철마는 달리고 싶다. 이 아이언 호스 특유의 그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야성미 넘치고 굉장히 강력한 디스토션 페달인데 이 V3가 되면서 저는 완성이 됐다라고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 월러스 오디오가 드라이브가 약하다는 게 이 드라이브 다른 페달들은 잘 만들고 드라이브 페달을 못 만든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페달들을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드라이브 계열이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 아이언 호스 V3로 인해서 이 드라이브 시장에 이 엄청난 이 전쟁터에 굉장히 큰 장수 적토마 같은 적토마를 탄 여포 혹은 관우 같은 느낌으로 네.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8.5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월러스 오디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이언 호스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도 있기 때문에 리미티드 에디션 나는 이 검은색이 더 감성이 내 감성이다 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검은색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러스 오디오 계속해서 신작을 내어주고 있고요. 2021년 지나서 2022년도에도 멋진 상품들 많이 만들어주기를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